여러분들의 계좌를 쏙쏙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강민정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일일 진행을 맡은 고은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또 다시 매파적인 발언 속에 시장은 하락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테마성 장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까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자세히 나눌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머니키워드림, 오늘 이 시간은 세력차트 김도준 전문가가 함께하는데요. 김도준 전문가를 만나기 전에 히든 공략주의 수익률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세력 차트 김사도, 김도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김사부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아니 안 보시는 동안 무슨 일이에요? 지금 신성 델타테크 뭐 STX 뭐 400% 넘는 수익률 달성했고 한 달도 안 된 소카 같은 경우에도 4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네요. 대단합니다, 전문가님. 네, 그렇죠. 네. 시장이 힘들다고 하는 건 핑계죠. 시장에는 먹거리들이 풍성합니다. 네, 늘 편안한 투자 그리고 안전한 투자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세력차트 김사부 김도준과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김사부와 함께하니까 너무나도 든든한 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저희가 방송이 진행되는 이 한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다 담기에는 이 한 시간이 짧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시간 중에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방법 꼼꼼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 해주시면 입장이 가능하고요. 참여 코드가 있습니다. 7788 네 자리 입력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문자 메시지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김도준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세력을 좀 잡을 수 있는 세력 차트 김도준 전문가님과 함께 이 노하우를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식 잘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주식 투자의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주식은 과학이죠. 여러분들 그것을 아는 순간 주식 투자에 대한 두려움도 좀 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과학이란 무슨 말이죠? 그렇죠. 데이터가 확실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보신다면은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요. 우리가 주식 투자는 이제는 대안입니다. 대안. 그죠? 예, 재테크로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실 만한 것들이 잘 없어요. 저는 뭐 다양하게 제가 금융상품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지만 그중에 대한민국 시장에서의 주식 투자는 엄청난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편하게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 주식 투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워렌 버핏의 이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계속 보고 계신 분도 계신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가슴으로 와서 닿을 때까지 저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재테크 하셔야 되고 저는 주식 투자가 대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그렇죠. 수익이 들어올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린 평생 동안 돈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대죠. 그죠? 예.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죠. 저도 뭐 금방
은 그냥 주식시장이 30년 됐고 제 나이가 벌써 60인데요. 아 그래요. 정말 너무너무 빠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 같은 경우에 힘들고 어려울 때 미국 원조 받아서 제가 그렇죠 콩가루라든지 우유 같은 거 이런 거 제공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세대에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해 보시자고요. 자, 그래요. 주식 투자, 워렌 버핏한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가시는데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핏 하면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가치 투자의 대가입니다. 가치 투자란 뭐냐? 어떤 기업이 있는데 A라는 기업이 지금보다도 앞으로 향후에 성장할 가능성, 내재 가치라 그러죠? 그것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바로 가치 투자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가치 투자가 잘 먹히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치 투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조심해라. 사실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쉬운 건 없거든요. 예. 아, 이 회사가 이렇게 수익이 났으니까 앞으로 갈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쉬운 투자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들어맞는다면 이 시장, 주식시장에서 수익 안 볼 사람 또한 없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반문들을 하시면서 우리는 가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의 원칙을 보면은 우리는 조금 회의감을 느끼고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주식 투자에 대해서 처음 출발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아니면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는데 손실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회의감에 빠져보시자고요. 예. 워렌 버핏 투자 첫 번째 원칙이 뭐죠? 예. 원금을 잃지 말랍니다. 이런 기가 막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원칙은 뭐죠? 첫 번째 원칙을 고수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절대 원금 잃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죠.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나요? 아니에요. 워렌 버핏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렇게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왜죠? 예. 버크스 해시웨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 전문회사의 회장이거든요. 예. 보험 재보험도 같이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시장에서 큰 손이다.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력들은 돈을 잃는다, 안 잃는다, 잃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원금을 잃지 않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 세력과 함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세력 노릇입니다. 김사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일관. 예. 5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고, 예. 그것을 저는 그 증거로 제가 수익률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죠. 그죠? 예. 자, 보시죠. 세력 차트 김사부. 주식은 세력 노름이라는데, 그럼 세력이 뭡니까? 라는 그것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었습니다. 그것이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금은물이 외국인이든 금융투자사든 상관이 없어요. 예. 주식의 가격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자를 우리는 세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왜 외국인이 들어온 종목을 관심을 가지나요? 예. 그것도 쉽게 말하면 하나의 포장된 세력일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예,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투자, 주식 투자의 지능을 키워주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력의 평균 목표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네, 100%에서 300%를 목표로 합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예, 이것은 데이터로.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은 과학이다. 아, 김사부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래요. 주식 세력 노름이라고 했는데 수익으로 증명해봐. 그래서 제가 증명해드렸어요. 그래서 처음 시두에, 초두에, 오늘 방송 초두에 우리 아나운서님이 그렇죠. 수익률포, 히든 종목 수익률부터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감히 이데일리 탑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수익률들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렸는데, 과연 이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그 흐름들을 보시면은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고요. 제 기법 또한 그런 기법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히든 종목을 보면서, 오늘 이 히든 종목은 제 기법 중에서 레고 블록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거 테두리 안에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전체적인 어떤, 그렇죠. 방송의 어떤 흐름 자체가 레고 블록을 타고 가겠네요. 맞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소카. 요거 제가 10월 16일에 드렸죠.
4거리일 만에 43% 수익 나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죠? 레고블록 자리였어요. 보세요. 밑에 있는 이슈는 세력들이 이슈가 있으면 좋아합니다. 어떤 기업이 예전에는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주 세력 종목들이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바이오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연구의 어떤 진행 과정들, 앞으로 일상할 것이다, 이상할 것이다, 이런 암 관련해서 무슨 예, 키병에 관련해서 이런 파이프라인이라 그러죠. 그런 연구 성과물로 가는데 그걸 비전이라 그러고, 그렇죠. 예. 그런 이슈를 가지고서 주가가 끌어올리고 또 위쪽에서 털어내고 이러죠. 예.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레고 블록이 뭔데 하는데 요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레고 블록이에요. 보이시잖아요? 예, 요 쪼피쪼피하게 튀어나왔죠? 예, 볼록볼록하게. 레고 블록 같이 보이나요? 저는 보이는데 우리 손자도 요거 보고 레고 블록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원래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레고 블록을 바꾼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누가 주죠? 예, 김사부가 여러분한테 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빅토리 나오고 핀불 나오고 우리 못 잡았다 이거죠. 그러면 요 자리 기다렸더니 자, 보세요. 레고블록 하단선이죠. 기가 막히게 올라와서 지지받고 날아가죠. 그럼 요 자리 기다리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레고블록은 여러분 아주 하나의 레이더와 같아요. 앞으로 이걸 잘 활용하시면은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박스권 표시인데 박스권을 제가 만들어 드린 겁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올라가는 애들은 힘이 굉장히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런 자리들 보세요. 자, 여기 꼬리를 달고 요 자리에, 요 자리죠? 예. 올라와서 이렇게 날아가고. 조정받고 박스 하단 내려와서 다시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서 제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이니까 요 기법을 가져가시라고요. 제가 영상을 다 만들어가지고 요 그림을 제가 그려서 넣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렇죠. 자, 위드스 제약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드렸죠. 왜 그러냐 하면은 올라가고 눌림 주는 자리가 기가 막힌 자리였기 때문에 드렸고요. 자, 그래요. 그런 자리에서 만나게 됐고. 자, 보세요. 여기 빅토리가 있지만 빅토리 무시하고 빅토리는 중심선에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요 자리 올라올 때 공략할 수 있었죠. 레고블록 상단에 올라올 때. 밑에서부터 뚫고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와 줬네. 그죠? 예. 아, 물론 박스권이 굉장히 얇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레고 블록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레고 블록에 대한 해석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 그래요. 레포트로 쓰면은 10장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재미있고 그렇죠. 유명한 무용수였죠. 헝가리 무용수죠. 예.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양반이 처음에 무용을 하다가 나이트클럽이 돈이 갑자기 없어가지고 주식을 받았어요. 근데 그 주식이 대박이 났네. 그때부터 주식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렇죠. 비기너의 행운이랄까. 그 이후에 그 대박난 종목 말고는 열심히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구한 것이 바로 박스금 기법, 박스 기법이에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그것을 정형화시켜가지고 만드는 것이 이 기법인데 자, 그래서 이런 자리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기가 막히게 수익을 낼 수 있죠. 50% 이상 수익이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자리에 하단에 레고블록이 있더라. 자, 이거 보세요. 신성델타 대거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보세요. 레고블록이 하단에 딱 찍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있죠? 네. 레고블록이 찍히고 이렇게 날아가는 자리에 뭐가 있더라? 예, 빅토리도 그 위에 떴고 그 전에 레고블록 위에 올라와서 지지받는 거 한번 보이시죠? 이렇게 바꾸는 날아갔어요. 바로 레고블록. 오늘 같이 한번 레고블록 같이 한번 가보시자고. 이상이었습니다. 네, 워렌 버핏의 명언 중에 모두 나같이 부자가 되길 원하는데 나처럼 매매하진 않는다라는 명언도 있죠. 김사부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김사부님과 함께 주식하는 방법 공부해 보시고 또 주식시장의 정확한 기준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기 때문에 노란톡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참여 코드가 있습니다. 7788 네 자리 꼭 입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QR코드 인식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김도준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7788 네 자리 입력하시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입장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전문가님과 함께 히든 종목을 들고 오셨던 이유라던가 수익률을 들으니까요. 오늘은 또 어떤 히든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너무 기대되고 또 세력 차트 김사부, 이 김도준 전문가님의 비법도 너무 궁금합니다. 노란톡 들어가면 다 배울 수 있는 걸까요, 전문가님? 네, 그렇죠. 배우실 수 있죠. 편안하게 네. 들어오셔서 기법을 제가 많이 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린이 분들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법이 한 100여 가지 넘는 기법 중에서 우리 시장의 특이성에 맞게끔 거기에 맞춘 기법 5개를 여러분들한테 드리죠.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USB로 넣어드리는데 예, EDLE TV 탑식 그릿이라 돼 있죠. 예, 요거 USB 담아드리는데 그렇죠. 기법 영상 자세하게 찍어서 드리고 요런 그림을 구현할 수 있도록까지 다 드립니다. 자, 그렇죠. 그냥 드리면 안 되겠죠. 그게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이 걸릴 수 있는 금색시까지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색기도 이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종목의 바다에서 여러분들 2천여 개 넘는데 주린이 분들이 어떻게 다 찾아내겠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내가 뽑아서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제가 금색기까지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받아가시고 엔더 이미 교보에서 절찬리 판매 중에 제 책을 여러분한테 선물로 드릴 거예요. 예. 그렇죠. 주식시장 여러분들 코인이든 선물이든 주식이든 그렇죠. 세력을 모르고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력들이 움직이는지 또 어떻게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또 개미들을 털어내고 그래서 나를 멘붕에 빠뜨리고 투자자들을 갑자기 어느 날 올려버리는 이런 것들을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맨날 손절만 하시고 그렇게 기다릴 수는 없죠. 그리고 이런 기회들을 잘 잡기만 하면 엄청난 수익을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말씀드리는데 그 책을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로 드릴 겁니다. 기대하시고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김도준 전문가님의 검색식이 담겨 있는 저 USB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선물로 드린다고 하는데 저도 받고 싶네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는 방법 저희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김도준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참여 코드 7788 입력하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7788 꼭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게 많이 틀리게 되면 입장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입장하시는 분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입장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참여 코드 잘 입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김도준 전문가와 함께 이어서 시장 상황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제 레고 블록 기법에 걸렸고 제가 6월 14일 날 여러분한테 히든 종목으로 드린 종목이에요. 방송은 돌려보고 하시면 됩니다. 머니키오드림, 이델리 TV 머니키오드림 해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도 날짜를 치시면 되세요. 2023년 0614라고 치시면은 딱 나오게 됩니다. 그날 제가 드렸죠. 핀볼, 레고블록 다 걸려드렸어요. 그래서 뭐 이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 안 드리고요. 자, 보세요. 레고블록 딱 위에 올라오니까 이거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네, 여기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54거래일 만에 370% 수익 주는 자리. 아, 이런 종목도 걸리는군요. 네,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 이 종목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했느냐. 여기에 타살표까지 해서 공매도 주의까지 제가 탁 써드렸어요. 친절한 금자시 모드로.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저와 함께 로안한 톡방에 계신 분들도 수익을 내시면서 가시는데 분할 매도 하세요. 수익 나면은 챙기고 또 일정 부분 매일매일 성률을 쌓아가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20% 이런 거는 길게 가야 되는데 가져갈 때 잘 보세요. 여러분들 눈을 조금만 크게 뜨시면은요, 시장에서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세력주들은 21선을 타고 움직입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선이 21선이에요. 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올라가고 조정받는 자리가 21선이에요. 올라가고 조정받는 데 21선. 근데 이런, 이 정도로 빠지니까 여러분들 다들, 아이고, 이제 안 돼. 이 종목 끝났는 것 같다 하고 버리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자, 21선 타고 가는 게 보이죠? 한번 깨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의도적으로 깨고 다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겪어내셔야지 정말 큰 수익에 대한 맛을 여러분들 보시게 된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단
초반에 제가 복리 투자 이야기하잖아요. 대박 노리지 마시라고. 80% 익질 하세요. 그리고 20% 옛날리기. 여러분, 해운대 바다 옛날을 보셨습니까? 정말 잘 날아갑니다. 2년 전혀 막 날아가는데, 그 연 날아갈 때 여러분들 가벼워야 잘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연이 무거운 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못 하나 달라면 모를까. 그렇죠. 20% 정도 가볍게, 그렇죠. 가지고 가보시라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맛보시면은 한 두 종목, 세 종목씩 맛보시면, 아, 연 날리기 이 매매법. 분할 매매가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 종목 중요하죠. 우리 시장은 테마가 수나미처럼 이렇게 움직이더라. 그렇죠? 항상 그러면 개가 또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런 테마인데, 자, 그런 테마에 내가 공략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스마트머니, 세력머니, 돈입니다. 돈. 그죠? 예. 이번에 제가 조금 낮췄죠. 그죠? 150에서 200억 보자 했는데, 한 200억 정도, 요 정도 투자를 할 정도 같으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에 개인 투자자들만 가지고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없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15% 이상, 30% 만들려면은 누군가가 열심히 뭔가 사다 모은 걸 가지고 열심히 사고 팔고 뭔가를 해줘야지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개인 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죠? 자, 부산개미, 서울개미, 대전개미, 찍고 대구개미 해서 전화를 통화를 같이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 위더스 제약이 아주 좋습니다. 같이 한번 끌어올려 볼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 왜? 개인 투자자들은 이합 집산이야. 다 개개개인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수익률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 3%면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 5%면 좋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죠? 주가가 문제가 되죠. 왜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지 아세요? 이런 개인 투자자를 다 정리를 하고 매집이 되어야지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세력머니가 들어간 종목들,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에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테마 중에서도 적어도 100억 이상, 150억 이상, 200억 정도 들어간 종목. 그럼 반뚝 잘라서 그 중에 올리는 과정에서 자신들 돈을 썼으니까 더 올려야 되겠죠? 100억 정도면은 내가 베팅하는 비즈니스가 괜찮은 비즈니스 맞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100억 투자하는 비즈니스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우리 찾자. 그리고 기왕이면 시장 주도 트렌드면 좋겠다. 그리고 아, 여기 한 번 단발성이 아니라 좀 지속적이면 좋겠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 그렇죠. 가상 테마로, 가상화폐 테마. 그렇죠. 제가 비트코인 이야기는 이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현물 ETF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1억 이상 간다는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죠. 그죠? 그동안의 세력들이 이 현물 ETF 이슈가 나오고 난 뒤에 한번 끌어내렸다가 올리는 세력의 힘을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5천만 원, 야, 그렇죠? 야, 3만 8천 달러까지 급등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관계된 주들이, 관계사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쪽은 관심 있게 봐줘야 되고, 그 관련주들 오늘도 움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이 있는데요. 위지터, 갤럭시아 모니터리, 컴투스 홀딩스.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화폐 위지터입니다. 자, 보시면은, 그렇죠. 딱 보셔도 아시겠죠. 한번 이렇게 급등하고 눌림 주고 요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죠? 옴니테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옴니테일은 비트코인, 그래서 비썸, 그렇죠. 운영사 BTC 코리아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나무 대주주죠. 송치영 이번에 의장이 무죄 확정까지 나오면서 요 관련주들 관련해서 지금 이슈를 타고 있고, 그동안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흔히 말하는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턱시도 아저씨들, 금융권에 있는 아저씨들이 오랜 세월 지켜봐 왔어요. 그동안에는, 아이고, 비트코인 당신들이나 가지고 노세요. 뭐 장난감도 아니고, 무슨 비트코인입니까? 차라리 비트박스를 난 하겠다. 이러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비트코인이 아니야. 이건 달라요. 대세예요. 예, 그걸 알고 나서 뭐 합니까? 선물 ETF부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이미 시작했고, 그 다음에 현물 ETF까지 넘어오는 지금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 스마트폰은 인터넷 없으면 이 휴대폰 못 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인터넷 기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어플 있죠? 어플 다음에 대앱이 있습니다. 대풀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생각하시면서 보시고, 그런 관련주들은 그러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네. 요요. 라고 하시면 참 똑똑한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리가 한번 급등하고, 그죠? 예. 요렇게 급등하고 눌림 주고, 요 자리. 야, 어떻게 요렇게 레고 블록 요렇게 이쁘게 지지를 받아줍니까?
그리고 이렇게 올라와. 레고블록 상단. 요 위 올라오면 더 급등하겠죠? 예. 요런 걸 보고 추세 매매라고 합니다. 요 위로 올라올 때를.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갤럭시아 모니터리죠. 자, 요것도, 자, 보시면은 대포 기법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드렸는데, 전자지급 결제를 위한 결제 전문 대행사. 오투오 하고 있고 비트코인 결제 전문 기업이죠. 코인플러스하고 이렇게 제외해서 비트코인 결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시장에 나가서 어디 가서 이제 결제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나라, 남미의 제일 작은 나라, 경상도 많은 나라가 하나 있어요. 엘살바도르라고 있습니다. 예, 그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살살바도르예요. 예, 재밌죠? 예,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은 생활의 지혜 하면서 예, 아이디어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그 나라가요.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예. 부도 직전에 있던 나라가 대박을 치고 있죠. 지금 아주 재밌습니다. 이런 게 지금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추세라는 것까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동그라미 여기 왜 있죠? 예,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하단에 이렇게 예, 그렇죠? 잘 보세요. 이런 자리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가고 지지받다가 저항받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자리. 이런 자리, 이렇게 꺾인 자리는 휘링 날아가는 자리더라. 이런 것까지 레고 블록을 아시는 분들, 이미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잘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도 어려운 게 없는 게 유치원성도 할 수 있어요. 예, 내려와서 여기 지지받는 거 보면 들어가서 매수하는 거예요. 예, 여기 내려가면 매도하면 되죠. 그렇죠? 다시 올라오면 매수하면 되죠. 예. 올라가고 예, 급등해주네요. 좋습니다. 이것까지 다 뚫고 올려버렸네요.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갤럭시아 모니터리 대포기부 50% 선을 만났습니다.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자, 요것도, 요거는 레고블록 기법 상단에 올라왔죠. 그죠? 예. 그래서, 회사는 자회사인 컴투스 플랫폼이 NFT 게임 생태계 구축 사업 진출하고, 그 다음에 코인은행, 그렇죠? 자,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코인은행 무려 312억 투자했는데요. 거래소는요, 아, 잠자면은 거래하는 대금, 여러분, 이게 수수료가 겁난 거 아시죠? 수수료 사업이 겁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래 전에, 롱타임하고 휴대폰 사업하던 사람이 수수료로 먹고 살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수수료가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은행 이렇게 투자한 회사니까, 컴투스 홀딩스 부각될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자리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들 보세요. 자, 이렇게 쭉 내려와서 레고블록 안으로 들어오면서 올라왔고, 지지받고 있다가, 딱 보세요. 지지받고 있다가 휘리릭 날아가는 자리. 이게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자, 이상이었습니다. 네, 김도준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는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만의 기법을 적용해서 보니까요. 전문가님의 기법이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나는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시간 외에도 소통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QR코드를 통한 입장인데요.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QR코드를 스캔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 7788, 네 자리 입장하셔야 입장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QR코드가 아직도 낯설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자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김도준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그 어려운 이유는요. 나만의 기준을 잡는 게 참 힘들어서 그런데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든든하게 수익도 얻고 시장을 좀 즐겁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듭니다. 그런데 주식시장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네,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질문이었습니다. 예, 우리 아나운서님 네, 미모만큼 예, 멋진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래요. 공부해야 되겠죠? 예, 저나 여러분 열심히 주식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식 공부를 양심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고 저한테 질문하신다면 운전면허증 정도 따는 정도의 노력은 해주셔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차라는 것을 운전을 하려면 내 자신의 안전과 그렇죠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면허증을 따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산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분명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공부를 잘못하시면 여러분 열심히 하셨는데 보람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 것을 배우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쁨,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특이한 예, 동물입니다.
아, 그렇죠? 자, 그래요. 한번 봅시다. 어떤 공부가 있느냐? 귀납법적 공부가 있어요. 오늘 해가 동쪽에서 뜬다. 어제도 해가 동쪽에서 뜬다. 그래서 일주일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 떴으니까 결론은 해가 동쪽에서 뜰 것이다. 이게 귀납법인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걸 우리가 아카데믹 공부라 그래요. 학교 공부죠. 학교 공부. 여러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나오면 다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세상 나가면 실전 공부 다 하셔야 되죠. 따로 다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똑같아요. 그렇게 공부하고 만족하고 딱 나갔더니 실전에 딱 부닥쳤더니 내가 1년, 3년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장에서 내가 적응을, 적용을 해보니까 안 돼. 예. 그래서 제가 늘상 제 제자 이야기하잖아요. 예. 유명합니다. 유명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인데 별명이 껌딱지예요. 아, 이 친구가 주는 종목은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딱 붙어있어. 안 떨어져. 그래서 별명이 껌딱지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하소연을 하듯이 저한테 이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네가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함께 가자. 그래서 바로 요거죠. 귀납법적이 아니고 연역법적입니다. 확실한 뭔가 진리를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뭘 잡은 거죠? 네.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진리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너도 사람이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겠구나. 유다이미다잉 올다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시장에서 냉정하게 시장을 보니까 주식은 세력 노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나요?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래서 급등주들만 다 조사를 해봤더니 다 세력이 들어가 있네. 아하, 그렇다면 나는 뭐 하겠다? 세력 연구하겠다. 그래서 나온 게 세력 차트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걸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짧게는 빅토리 같은 경우에는요, 1개월 안에도 마스터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면 6개월이면 충분히 마스터 할 수 있고, 다른 거 보실 필요도 없고요. 나중에는, 그 다음에는 공부, 이런 공부는 따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제가 그거를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딱 열었는데, 뭔가, 아이고, 선생님, 선생님, 배가 한 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 선이 무슨 선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그분은 아직도 초보 중에 초보. 예, 신주린이죠. 신생아 주린이. 자, 엘리어 파동이죠, 요게. 1파, 2파, 3파, 4파, 5파. 아이고, 선생님. 엘리어 파동 알아야 됩니까? 예, 아셔야 됩니다. 아시면은 여러분 많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것은 파동론은요, 특히 엘리어 파동은 피보나치 수열까지 배웠습니다. 이 친구가. 대단하죠? 피보나치 수는, 수열은 여러분 뭐 이야기하면 긴데, 피보나치라는 친구가, 그렇죠? 이태리 쪽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금융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태리 쪽은 오진법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문에 들으니까 저 이집트에서는 십진법을 쓰고 있다. 야, 오진법하고 십진법 천지죠. 그래서 수학 공부하러 갑니다. 그래서 삼라만상의 진리 속에 이렇게 자기가 배운 수가 들어있구나 하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온 게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피보나치 수열은 그러니까 모든 이 인간에 내재되어 있고 자연, 모든 자연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인체도도 피부나치의 수요를 따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요. 자, 어쨌든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요? 복잡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쉽게 들어가, 쉽게 들어갑시다. 자, 그래서 자,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자리에 여러분 물렸잖아요. 여기에 이 과정을 잘 보세요. 요 구간이 중요합니다. 이 구간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요즘은 기본 제가 볼 때는 20%에서 한 40, 50% 빼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간 분들은 죽음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개울이 길어져봐요. 어떻게 되겠죠? 예, 물려서 못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올라오는 종목이 되는데, 이런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A파, B파, C파 빠지는 이런 자리. 그러면 영혼이 못 빠져나오는 거죠. 세력들은 다 빠져나오고 없는데. 그런 자리 혹시 들어가 있는지 잘 보세요. 그래서 이런 고점이 안 물리기 위해서도 이 파동론은 배워두시면 좋은데, 어렵느냐? 아주 쉽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 파동은 다 우리가 체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죠. 자, 그럼 TS, 트레저시 매법, 보물선 매법이 뭔데? 라고 했을 때, 그게 세력이 들어가 있는 종목에 함께 내가 편성해서 편안하게 수익 내는 기법이다. 이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읽지 않는 매매를 할 수 있는,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죠. 읽지 않는 매매라는 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 책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세력이 최소 100%에서 300% 갑니다. 그래서 1파동에 여러분 물렸다 해도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3파동에 물렸다 해도 다시 올라오잖아요. 이런 자리는 걱정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 자리를 참 사랑합니다. 1파동과 3파동 사이. 예, 요 때는 아주 강력하고, 특히 3파동은 엘리어 파동상 가장 강력한 파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는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알려드리죠. 자, 그래서 김사부의 기법은 효율적이다. 왜? 하나를 배우는데 열을 알 수 있고 누구보다 빨리 내가 고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효율성 이야기를 했고 수익성은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수익이 났지라고 반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시장에서 지금 그렇죠 1%, 2%, 3%만 해도 생큐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종목 이상의 것들을 만지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제일 강조하는 거 김사부가 공부할 때 명확성. 여러분들 이게 명확성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요. 뭔가가 수치상 딱딱 떨어져야 돼요. 왜? 시장도 흔들리고 내가 캔들을 가만히 보고서 얼마나 많이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내 마음도 움직여요. 그죠? 인간은 갈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내가 배운 기법도 내가 명확하지 않아. 그러면 힘들어져요. 시장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봤는데 얘를 지금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그렇죠. 선을 그어놓고 봐야 되죠.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지받는 거 보면 들어가자. 왜? 밑에 사인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화살표, 동그라미, 예, 기타 등등 블라블라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자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을 여러분들이 배우기 때문에 너무너무 쉽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제가 100가지가 넘는 기법들이 있어요. 오늘 드리는 이 기법도 제가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투자자들 다 끄집어 내가 다 차트에 다 구현해 보고 우리 시장에 맞는 게 뭔지 다 끄집어 낸 거예요. 그래서 나온 기법입니다. 빅토리 기법. 급등주 초기에 절대 도망 못 가고 딱 잡아내는 빅토리 기법. 화살표고 딱 나오죠? 대포 기법. 급등하고 눌리는 자리에 들어가야지. 이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 기간이 길어지면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그죠? 예. 내시도 머니도 적은데. 그래서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물포 기법이에요. 예. 이거는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기법인데 기가 막히죠? 저는 볼린저 밴드 연구소를 차릴 정도로 볼린저 밴드를 집중으로 연구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주린이 분이시라면 필히 볼린저 밴드는 가지고 가시고 그것을 마스터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볼린저 밴드만 따로 해도 10시간 이상 해야 되죠. 자, 핀볼 기법. 단기에 주가는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더라. 이런 저점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죠. 바로 핀볼 기법입니다. 자, 레고블록 기법. 기가 막힌 기법이죠. 우리 시장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기법입니다. 우리 시장은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예, 거기에는 뭐가 있었죠? 바로 공매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잘 아는 종목들은 꼭 들어가 보면은요. 눌려서 내려와요. 왜? 위에서 공매도 치니까. 그러니까 세력들은 밑에서도 먹고 위에서도 팔면서도 먹습니다. 공매도 치니까. 쇼크브링까지 요즘 이제 쇼크브링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예. 공매도 없어지면서 갑자기 쭉 올라가는 애들은 바로 쇼크브링이죠. 왜? 밑에서 공매도 치려고 하고 있어도 공매도 잠깐 중지하니까 뭐 합니까? 묶고는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밑에서 사서 위에 올라가서 파는 거죠. 자, 그리고 물론 기법입니다. 자, 그래요. 서핑 기법은 맞춤형 기법이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오늘 저와 함께 같이 배우게 되는데 오늘 레고 블록이에요. 이것만 이야기해도 끝내고 집에 가셔도 되는데 자, 생긴 게 레고 블록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법 이름이 뭐라고요? 레고 블록 기법이다. 블록 쌓듯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림을 좀 더 체계화시키면 되는데 레고 블록만큼 쉽습니다. 첫째는 장점이죠. 그리고 초주린이도 눈만, 시각만 좋다면, 시야만 좋다면 눈만 정상적인 시력이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자, 블록 위로 올라오면 매수인데 올라와서 하는 매수는 추세 매매라고 해서 강력한 추세를 먹는 매매입니다. 제가 원래 강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 종목들은 그래서 추세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 매매만 있는 게 아니고 블록 내에서 할 수도 있어요. 블록 내에서 하는 걸 무슨 매매라고 하느냐? 박스권 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네요. 맞습니다. 그거를 제가 그림으로 구현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아, 이런 선만 보셔도 뭔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선을 그어놨는데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 여기에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그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이세요. 그런데 이게 캔들로 보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는 거죠. 더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일단 가르쳐 드릴게요. 자, 매도세가 강한 자리가 어딘지, 그런 것들까지 같이 한번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을 끄죠, 그죠? 예. 저항대와 지지대가 있어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자, 끄어놓고 보니까 눈에 뭐가 좀 들어오시나요? 자, 보세요.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박스급 매매라 한다. 박스급 매매. 하단에서 사서 상단에서 팔고, 하단에서 팔고, 예. 하단에서 사고 상단에서 팔고. 이거 박스급 매매. 예.
요 선만 잘 끄면 되네요. 예, 그래서 중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박스 끈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적어도 그 정도 되자. 사단 요렇게 올라오는 거 뭐죠? 요건 추세의 매를. 이제는 그동안에 눌렸던 이거를 저항대라 그러죠. 저항대. 저항대. 내가 올라가면 이대는 자꾸 누군가 팔아. 그러니까 물려서 내려가는 거죠. 예. 여기는 지지해줘. 누군가가 이 자리에 사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삽니까? 세력들이 다 사모으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올라온 데 지지받고 다시 그레이드가 되네.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자리를 선생님,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뭘 해드리는 거예요. 야, 여러분한테 레고 블록을 드린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런 박스권 추세에 다 먹을 수 있어요. 예, 정말 정말 멋진 기법. 자, 보세요. 이미 레고 블록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제가 드려서 영상 다 보시고 검색시까지 받으셨는데 이걸 어떻게 요리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이시면 같이 또 한번 보시자고요. 자, 시간 한 5분이면 충분합니다. 가 보시죠. 자, 보세요.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만 똑바로 뜨시고 보시면. 자, 보세요. 얘가 밖으로 빠져나갔다가 어느 날 위로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왜 기가 막히게 여기에 지지를 이렇게 받아주지, 얘들이? 캔들이 왜 이렇게 모이죠? 예, 신기하지 않나요? 예. 그리고는 올라가죠. 예. 자, 그리고 올라와서 여기에 지지받다가 급등을 합니다. 야, 그렇죠? 그런 자리에서 제가 드렸어요. 예, 여기서 드렸으면 더 빨리 드렸었는데, 여기서 드렸죠? 예. 밑에 요게 대포기법의 50% 선인데, 이건 차 빼놓고, 여기 올라온 거 지지받는 거 보고 들어갔어. 우리는 몇 프로요? 4거래일 만에 46% 수익을 줬고, 에코바이오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종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룬이 또, 그렇죠? 예, 자, 89거래일 만에 372% 가는 자리에 뭐가 있었느냐? 레고 블록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요 레고 블록 하단선이에요. 여기 지지를 받고, 예, 보세요.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날라와서 이렇게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올라와서 지지를 싹 받고는 휘리릭 날아갔어요. 그 과정에 보세요. 올라와서 그레이드 추세. 자, 이렇게 쭉 가다. 자, 보세요. 여기. 자, 저항 받고 올라왔다 지지 받으니까 날아가죠. 예, 그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와서 여기 지지 받다가 힘이 없으니까 저항 받고 쭉 빠져버렸죠. 이런 식으로 가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데 눈을 잘 뜨고 있다 지지받으면 한번 매수해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요 위에 올라오면 추세가 나니까 굉장히 급등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이걸 가지고서 그럼 이 그림을 김사부가 줍니까? 예,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아, 그렇죠. 이렌시스 한번 보세요. 자, 이렌시스도 기가 막히죠. 예, 제가 드려서 이거는 15거래일 만에 145% 수익 낸 종목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보세요. 자, 레고 블록 보이시나요? 자, 레고 블록 위로 올라와서 밑에 지지받는 거 보세요. 이렇게 오르고 지지받다가 싹 올라오죠. 올라오니까 추세 매매. 강력한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죠. 여기 잘 지지해서 매집이 이루어진 개인 산이고 세력들이 딱 끌어올리기 시작하니까 뚫고 올리고 급등하고 지지받고 날아가고 지지받고 날아가고 여기 지지받고 날아가고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보입니다. 자, 가만히 눈 뜨고 보시면은 캔들이 저항받는지 지지받는지 저항받고 지지받고 다 보여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 캔들이 저항받고 지지받고를 보시면은 됩니다. 위쪽에서 내가 자꾸만 눌리면은 저항이라 그러고 내 밑에 발바닥에 있으면 지지판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죠? 예, 지지대가 확실해야 됩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돼요? 예, 지지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땅 공사, 매립 공사, 매집 공사가 잘 합니다. 그걸 저는 매집이라고 그러는데 매집 공사를 잘 해야 돼요. 자, 그래요. 자, 이상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김도준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력차트 김사부 김도준 전문가의 보물선 매매 기법 가운데 레고블록 기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섯 개 기법이 궁금하신 분들 노란도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이 가능한데요.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주시면 노란도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참여코드 7788 입력하신 후에 입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김도준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참여 코드 7788 입력하신 후에 들어오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검색시까지 받아가실 수 있다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히든 종목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김사부님의 히든 종목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과연 오늘은 어떠한 종목들 들고 오셨을까요? 김사부님 알려주시죠.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하지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고블록 결론은 뭔데? 예, 눈이 보배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히든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자, 노란 톡방에서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도 뭐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죠. 예. 아, 김사부 기법 영상 검색식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노란 톡방이고, 주식 운명을 바꾸다. 이거는 저희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이 한 분이 말씀하셔서 참 좋은 말이다 하고 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맞습니다. 주식 투자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인생 1년, 2년, 3년, 5년 인생이 달라진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어떤 선생을 만나냐는 것은 참 우리 인생에서도 참 중요하죠, 만남은. 예, 그런 만남, 중요한 의미 있는 만남이 되기를 바라고요. 방송 전에 제가 히든 종목 먼저 공개를 해드립니다. 예, 지금 방송 우리가 11시 시작하는데 그 전에 장 시작하기 딱 하면은 히든 종목 공개를 해드리고, 매수 타점 나오면 매수 타점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있던 테마들이 뭔지 이런 것들 정보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예, 히든 종목 똑같아요. 스마트머니 현장 시장 주도주, 또 기왕이면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안전한 자리인지 보고 드리는데요. 자, 왜 안전한지 보셔야 됩니다. ADM 코리아 이런 종목, 오픈롤, 위더스 제약, 국제약품 이렇게 볼 거예요. 자, ADM 코리아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급등하고 눌리주고 올라오면은 최소한 얘가 쌍봉을 만들더라도 요만큼 갈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돌렸고요. 자, 여기 올라왔죠, 그죠? 예, 요거 한번 오늘 눌림 주면은 공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요 밑에 또는 중심선 끊어놓고 급등했기 때문에 종가까지 같이 보시면서 들어가면 되는데, 예, 미리 전쟁 판도를 바꿀 바로, 그렇죠, 90% 가려주는 광대역 스텔스 관련 물질, 파동 에너지, 극한 에너지 제어 연구단으로부터 제조 이전 기술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보시죠. 오픈롤입니다. 디지털 교육에서 지금 정부에서 디지털 화 추진을 하고 있죠. 교육부에서. 그래서 그 창의 교육 주안점을 둔 AI, 인공지능, 미래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고 이 프로그램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이 종목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네, 레고 블록 위에 지금 고개를 살짝 들려고 하고 있죠. 한번 눌렸다가 이 자리를 잡아주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오픈롤. 자, 위드스 제약 한번 제가 추천해서 우린 수익 난 종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해서 수익 났고, 우리 눌림 주는 자리, 기가 막힌 자리에 다시 와서 대포기법 레고 블록 다 만나는 자리,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드렸어. 오늘 쉬리릭 하고 한번 샥 한번 나가줬죠, 그죠? 예. 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증세. 우한 폐렴 참 심각하죠. 우리나라 지금 안타깝지만 9세나마 사망 사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조짐이 계속 유행할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면서 그 관련주들 움직일 수 있겠죠? 예. 탈모 치료제 관련 주수도 위더스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국제약품입니다. 자, 이 종목은 잘 보시면은 한번 제가 앞에 급등하고 눌림 주고 다시 올라오는 자리, 기가 막힌 자리, 75% 자리, 그 다음에 블록, 레고 블록 하단에서 올라오는 자리였기 때문에 드렸고, 이건 또한 우한 폐렴 관련 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김도준 전문가님과 함께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 짧게 느껴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김도준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